두다님 감전소에서 이후로 진짜 안구 1톡조차 없네요. 두다님 제 실망입니다. 딱 말할게요. 연락처도 몰라요. 저는 있는데 댓글 저장 안 하셨어요? 바로 정수리에 들어간다. 네? 있다고요? 왜? 왜 있어? 주단님은 저장도 안 하셨나 보네요. 제주단 님들 고마워요. 마트 비싸장인 김두단. 지금 누구 있냐면 반성유진님, 고은님, 만숙님, 공주님, 예나, 오리언니, 지단님. 그래도 세 번 뵀는데 너무하시네요. 그러면 제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우민님 전화 해보세요. 전화 해보세요. 오케이. 아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바로 아시겠죠? 고은아 너 자? 미안. 나 혹시 빠르게 두단님 번호만 슥쩍 보내줄 수 있어? 오케이. 빨리. 4, 2, 1. 완전 낚였죠? 정차하려다가 들켜버렸죠? 아, 왜 이렇게 안 보내? 빨리. 몇 번이건 말아. 기다리세요. 두단이 뒤졌다. 고은아 빨리. 뭐? 아니, 전화 안 오는데. 고은아 빨리 보내. 안 오는데. 왔다. 두단님 실망입니다. 아니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? 저 번호 있었다고요. 저 옆에서 옆방에서 통 가져왔잖아요. 지금 허겁지겁. 안하셨어요? 두단님 그래도 얼굴을 세 번이나 뵀는데 이건 좀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건 좀 얼굴을 처음 봤는데 저도 안 하셨잖아요. 저는 저장했는데요 두단님. 예? 두단님 아니 제가 그때 추석 때 추석 잘 보내라고 안부 그거 카톡 보냈는데요? 네? 예? 추석 때요? 예 추석 때 추석 전이었잖아요 얼마 전에. 그날 기억이 안 나지? 익씹하시던데 그때? 익씹했다고 제가? 예 두단님 제가 부산 오셨을 때 맨날 차 태워드리고 챙겨드리고 예? 그때 그 뭐야 그 뭐지? 흉가 갔다 왔을 때도 두단님 무서워하시길래 토닥토닥 해드리고. 맞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요? 두단님, 저 알겠습니다. 저 끊겠습니다. 두단님, 좀 약간 삐진 척 하고 있을게요. 형들아, 난 길을 잃어버렸어. 세 번 보고 했는데 왜 김이 학고라서 그런 건가? 세 번 보고 챙겨주고 했는데. 그래도 제가 떡볶이 사준 사람 우매님이 처음이에요. 재밌었네요. 두단님 그럼 저장하세요. 두단님 장난이고 안부차 들렸습니다. 두단님 저장해주시고요. 이렇게 고맙습니다. 아 잠깐만 뭐 다음엔 1000명 이상이 또 와주세요. 씨바꼬님 나가 이씨.